가상 드라마 귀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이랜드의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던 바로 실바니안 가구 하울입니다. 와! 제가 올해 새해 맞이 콘텐츠가 실바니안 내 집 마련이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출장 가가지고 실바니안 가구 하울을 준비해 오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일본 가가지고 실바니안 가구를 하울에 왔습니다. 가격은 일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상품 라인들이 일본에 확실히 더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신상품 라인인데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실바니안 가구들 뿐만이 아니라 호환이 되는 미니어처 가구들이 있으면은 구매해서 꾸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제가 엄청 귀여운 레트로 화장실 가차를 발견해가지고 이것도 이따 같이 한번 개봉해보면서 마지막에 이것들로 실바니안 집을 같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빨간 질풍집의 기본 가구들이 세트로 나온 시리즈 중 하나인데, 얼음이 떨어진다던가 가스레인지가 켜진다던가 이런 기믹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가구들은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이게 가격이 3,30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걸 사실 구하지 못해서 일단은 그나마 조금 귀여웠던 이 빈티지 TV로 구매해왔습니다. 요거는 999엔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주방 아일랜드 세트입니다. 하양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하양색으로 좀 예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귀여운 식자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길래 이걸로 질렀습니다. 이거 가격은 1,500엔. 지금 주방 색깔이 뒤죽박죽일까봐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놀이방. 사실 제가 애기들 놀이방의 경우에는 쇼츠로 언박싱 했었던 실바니안 미니어처라던가 산리오 미니어처 가챠팩, 그걸로 대부분 꾸며줬는데요. 침대는 없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해줬습니다. 요것도 1,000엔이었어요 그 다음은 바로 요게 신상인 플로라 토끼입니다. 이거 아직 신상이라서 한국에도 나오지 않은 버전이에요. 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버니를 로비어 토끼라고 하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 처음에 근데 강아지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우리 집에 어떤 가족을 단체로 들여놓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정한 게 우리 페르시안 고양이 가족이거든요. 이 페르시안 시리즈가 털이 부숭부숭해가지고 진짜 귀여운데, 이 회색 고양이가 털이 부숭부숭한 걸 보고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을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음에도 이 신상은 못 참지. 가격은 2,500엔 3,000엔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정원을 가꾸는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텃밭 가꾸기 세트까지 한번 질러봤습니다. 이것도 1,000엔이에요 이외에 천장 조명을 하나 또 질러봤는데요. 실바니안 집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퀄리티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한국에서 세일을 하고 있을 때 개당 한 9,8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가구들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장치가 많아서 까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어린 토끼 한 마리랑 첫 번째 요리 조구 대입니다. 여기 도마가 있죠? 안에 이렇게는 서랍장이 있어요. 그리고 깔맞춤으로 이렇게 옆에 바로 오븐을 같이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안쪽에 요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장치가 엄청 귀엽다고요. 이 스위치를 돌리면요? 짠! 이렇게 불을 켜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진짜 귀엽죠? 그리고 다음은 바로 냉장고인데요. 깜찍한 계란 6알과 사과가 깨알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얼음 내려오는 그 장치,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짠! 이렇게 얼음들이 있습니다. 이 얼음들을 요 위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귀여워. 벌써 귀여워. 그 다음에 컵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컵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안쪽에 스위치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음이 나와요. 진짜 너무 귀엽죠? 얼음물 한 컵 주세요. 휙! 다이밍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장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안 나왔다가 키면은 물이 나오고. 너무 귀엽죠? 휴지는 풀리진 않네요. 진짜 종이를 넣으면 풀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대망의 변기입니다, 여러분. 변기 오고 뭔가 문양이 조금 촌스럽다니. 변기를 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 내리는 손잡이가 있어요. 요거를 내리면은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다시 채워지고.
내려가고 대체 이렇게 장치가 들어간 실바니안 가구들이 단품에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세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방 도구로 후라이팬 하나랑 뒤집개 하나랑 나이프 하나랑 잘라진 사과파이랑 잘라진 바게트랑 이거는 뭐지 반죽 같아요, 그죠? 우유랑 밀가루 쿠키컵 완벽한 우유 여기 알파벳까지 써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마에다가 말이죠 파이 밑에 이렇게 홈이 있었어요. 이 홈을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요것도 끼워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제 이 칼을 가지고 파이를 썰어주는 거죠. 슥싹슥싹 파이가 잘리는 거야. 너무 귀엽다. 바게트도 이렇게 고정해놨다가 슥싹슥싹 창 하면서 바게트 이렇게 딱 잘리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칸막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칼을 칼날이 안 보이게 수납하는 거래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후라이팬 올리고 불태기 슝 오븐에 파이 넣어놓고 냉장고 안에 계란이랑 물이랑 짠! 다음은 거실 TV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짜잔! 올드해 보이는 TV 수납장이죠? 이게 뭔가 클래식한 레트로 어쩌고가 있다고요? 브라운관 같은 TV 본체 위에서 쇽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TV 밑에 수납장. 실바니안 액자랑 역시 TV의 액자는 국룰이지. 소품 유리병인가봐요. 이 안에 열면 할머니의 알사탕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에 무려 여러분 TV 채널을 끼울 수 있답니다. TV 채널을 바꾸려면 매번 TV를 빼야 되지만 여기 이렇게 빠져요, 서랍같이. 그럼 여기에 보고 싶은 TV 채널을 끼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와, 귀여워. 나름 리얼한데요? 생활 농장 채널, 바캉스 여행 채널, 콘서트 채널, 막장 드라마, 육아 브이로그, 라방까지 엄청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대로 사진을 오리면 얼마든지 텔레비전에 여러분을 출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납장도 다 잘 구현돼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채워놓으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다음 언박싱 하겠습니다. 바로 애기들 놀이방에 넣어줄 2층 침대. 짜잔. 오, 생각보다 색깔이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귀엽습니다. 이렇게 2층 침대로 쓸 수도 있고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불보 같은 거는 나중에 따로 만들어도 귀엽겠다, 그쵸? 이거는 심지어 베개랑 요랑 합쳐진 거네요. 침대 안쪽에 깔아주고 요거는 요렇게 이불.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요 사다리는 꽂아서 2층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귀여워. 그리고 다음엔 우리 주방 아일랜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아기자기하게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메인 조리대입니다. 그렇게 하얀 싱크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스티커부터 붙여볼게요. 짜잔. 짠. 엄청 다양한 소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선 믹싱기 여기에 이렇게 볼을 깔아놓고서는 이렇게 믹싱하는 거죠. 또 제가 이거를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와플 메이커. 이렇게 엄청 귀엽게 판들이 있어서 이렇게 와플 메이커로도 만들 수 있고 베이글 판을 끼워서 베이글 메이커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인 건요, 여러분, 모형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여기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한 다음에 짜잔!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지. 와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짜 너무 귀엽죠? 최고야, 최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진짜 눌리는 저울이랑 우유, 달걀, 접시, 국자,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우유랑 밀가루 두 개 생겼어요. 브랜드도 심지어 다 달라. 지금 그냥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 해도 될 분위기야. 다음 우리 신상 플로라 토끼 언박싱 가겠습니다. 튤립들도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하얗고 뽀송뽀송해. 우야면 좋노. 자, 이 화분에 줄기들을 먼저 꽂아주고 슛. 화분 팻말도 꽂아주고 튤립이라고 적혀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튤립 꽃을 꽂아줍니다. 짠. 색감 어떡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애기들 손에 이렇게 물 뿌리게 들려주고. 아니, 이거 삽은 못 들어서 여기 이렇게 걸쳐야 돼. 문난도 기술 삽 걸치기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 더 귀여운 거 뭔지 아세요? 뭐 라벤더 꽃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색깔의 꽃을 바꿔줄 수 있어요. 플로라 토끼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저 약간 불량인가 봐요. 얘 여기 볼에 여드름이 있는데?
이어서 요 텃밭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우와, 요 구성품 엄청 많다. 자, 우선 우리 텃밭에 야채들을 꽂아주겠습니다. 당근! 뭔가 실바니한 재질이 아니라 리얼한 당근 이미지예요. 장르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농장놀이가? 요걸 이렇게 쇽쇽 꽂아줍니다. 양배추! 양배추 이것도 묘하게 디테일해가지고 장르가 달라졌는데?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고 다른 품종의 양배추 그리고 이 엄청 리얼한 호박 넝쿨 이것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이쪽에다가 그리고 여기 소쿠리엔의 옥수수라던가 비트라던가 이런 채소들은 소쿠리에다 넣어줍니다. 비트를 대신 한번 이렇게 땅에 꽂아볼까요? 상추라던가 아니면 딸기, 딸기도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 이렇게 화분 거치대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요 수도꼭지에는 이 호스를 이렇게 수도꼭지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쓰는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리얼해서 안 예쁘니 꽃만 예쁘게 가꾸던 아이들에게 본격 농사의 재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따가 정원에 한번 꾸며볼게요. 짠! 드디어 우리 집에 입주할 가족인 페르시안 온 가족을 언박싱하겠습니다.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코끼리 가족을 할까? 얘네들을 할까 하다가 털 부숭부숭한 게 엄청 귀여워가지고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털 부숭부숭한 거 보세요. 이게 하얀색 애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아니 회색이 있더라고. 아니 회색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이 꼬리 뭐야! 이 꼬리 펑 하면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옷도 다들 파스텔 톤으로 맞춰서 입었잖아요. 너무 깜찍하죠. 아빠만 눈치 없게 좀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꾸미기 전에 요 천장 조명까지 한번 봐볼까요? 짜잔. 이게 버튼인데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건전지 내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건전지 두 개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짠!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저 날렸어요.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서는 영상을 다 찍어버렸어.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귀여웠는데 일단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이 레트로 욕조였습니다. 실바니안한테 사이즈 딱이라고.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귀엽죠. 애기 실바니안 사이즈한테 이 형광색 물은 이런 식으로 딱 끼워가지고 진짜 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쪽에 이것까지 너무 디테일해요.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 레트로 빈티지 장난감.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얹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 패키지가 이거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뽑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데리고 있던 이 유령 페르시안 고양이 완전 아기 버전에는 끼워보려 그랬는데 귀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가 수다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건 진짜 미친 귀여움이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해요 진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랑 같이 있었던 게 이 대야. 그리고 이렇게 빈티지 샴푸랑 이렇게 비누가 따로 분해되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무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이 레트로 빈티지 체중계. 이거 진짜 근데 디자인 너무 레트로하고 귀엽고 생활감 넘치지 않나요? 이건 심지어 어른 실바니한테도 맞는 크기라고. 여러분 일본에서 이 가차를 발견하시면은 실바니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로션 상자 같은 거랑 향료 같은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손톱깎이에요. 딱딱 귀를 눌러가지고 깎는 거지. 디테일하고 실바니안한테 딱인 사이즈라서 욕실 인테리어가 매우 기대됩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인테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파란 지붕집을 제가 다 비워서 왔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면요. 일단 놀이방, 욕실, 거실, 부엌 이렇게 꾸밀 거예요. 어디부터 할까요? 저 놀이방부터 할게요. 놀이방부터. 왜냐면 놀이방에 재밌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짜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쇼츠에서 제가 했었던 미니어처 실바니안 집 이렇게 넣어서 실바니안이 가지고 노는 실바니안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안쪽 가구는 지금 몇 개만 채워볼게요. 만약 아직 언박싱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쇼츠 봐주세요. 주세요. 실바니안 인형들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언박싱 했었던 중요한 2층 침대를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집이 꽉 차는데? 아니 이게 집이 은근 좁아요. 짜잔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전에 쇼츠로 또 언박싱 했었던 산리오 미니어처 가차거든요. 요거가 좀 애기들 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애기들 방에 한번 넣어볼게요.
짠 여기까지 7반년 애기방 왕성. 그래서 우리 페르시안 애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 귀여워 이렇게 사과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생활관 대박 아닌가요? 뭔가 색깔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죠? 이 침대는 얘네들 침대라고 애기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방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어울리죠. 다음 방 욕실 꾸미기 가겠습니다. 물 내려가던 변기랑 배치는 계속 바꿔볼게요. 세면대 휴지가 여기 있으니까 미구리 애기 욕조 어른용 욕조는 없지만 애기 욕조는 부비해놨다고. 그리고 우리 체중계 아, 동물의 숲집 리얼로 꾸미는 것 같아. 향유랑 샴푸랑 손톱깎이랑 대야랑 비누까지. 공간이 좀 남네요. 여기에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 애기랑 어른을 한 마리 같이 두겠습니다. 짜잔 화장실 완성. 나름 욕조 소품을 많이 사왔는데도 자리가 많이 남네요. 다음은 부엌 가겠습니다. 지금 부엌이 제일 문제예요. 일단은 냉장고가 지금 두 개거든요. 이거를 지금 메인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치 냉장고로 써야 되나? 일단은 두 개 한번 다 넣어볼게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를 거실로 해야겠다. 부엌이 제일 커야 될 것 같아. 거실에는 우리 라방이 틀어져 있는 TV를 넣어주고 이 식탁을 넣어줄 거예요. 이 식탁은 이 집에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요. 있었던 식탁이에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나름 꽉 차고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여기 러그 깔아주고 싶다, 그죠? 그래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꽉 차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뭔가 좀 더 위에 올려줄까? 방금 장을 보고 온 것 같은 컨셉인 거지. 스시 도시락도 하나 얹어주고 시나몬 롤빵도 하나 같이 먹으렴. 크로와상 대신에 시나몬 롤. 후식으론 젤리도 하나. 아 여기에 초록색 큰 화분 하나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아쉬운 대로 대안인 3월의 미니 트리를 넣어주겠습니다. 거실 완성! 다음 드디어 제일 큰 부엌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냉장고를 이렇게 두 개 놔주시고 그리고 이게 원래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빈티지 앤틱이에요. 일단 한번 넣어보고 너무 색깔이 안 어울리면 빼줄게요. 불 켜지는 전자레인지 요거를 여기에다 한번 들어갈라나 안 들어간다. 요거는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쓰고 핑크핑크한 부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과제빵 클래스가 진행 중인 아일랜드를 와우 엄청난데 여기에 쿠킹 클래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완성!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지금 냉장고에 자석이 붙어있는 게 국룰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냉장고 꾸미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방에 시나모를 인형도 하나 놓아주기.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이제 정원 갑시다. 정원 짠 이렇게 초록색을 해서 우리 토끼 남매가 키워줄 텃밭을 이렇게 이렇게 정원까지 끝나서 짜잔! 실바니안 집 꾸미기 완성입니다! 어! 잠깐만! 불 아직 안 달아졌다! 띄워준 다음에 불을 켜볼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실바니안 하울 겸 인테리어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 확실히 이렇게 다 채워놓으니까 뿌듯하긴 뿌듯하네요. 제가 미니어처 콘텐츠는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 실바니안 집을 사용해서도 또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희망사항을 한번 말해보면서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은 어떤 방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역시 놀이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